와, 진짜 이제 할거 없어. 벌써 동나버렸지. 그래,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지. 알아. 준비도 없이 시작했으니까. 아니, 뭐 친구도 없고 주변에 할 것도 없고 가족들도 그냥 일하는데, 어? 뭐 엄마가 책이라도 냈는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네. And now, ladies and gentlemen, the one and only. 세상에 누구도 개척하지 않은 길을 걷는 건 힘든 일입니다. 동료도 없고 앞서 경험한 사람도 없으니 모두 들이닥치면서 경험의 만신창이가 되기 일쑤죠. 사람들은 대단하다 하지만 그런 칭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가는 길 끝에 1억 천금이 놓여 있는 것도 아니니 솔직히 정말 좋아서 하는 일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. 아니 왜 해? 돈못 벌면 뭐가 남아? 하지만 본인의 열정으로 그 길을 개척해 나가면 당장은 아무런 결과가 없을지라도 그 경험이 훗날 어마어마한 유산이 되어 있겠죠. 마치 이 책처럼 말이죠. 저희 엄마와 엄마 친구분이 몇 년간의 연구를 종합하여 쓴 작가 모음집 글 쓰는 여자는 잊히지 않는다. 12명의 주목받지 못한 중국 여성 작가들의 삶과 그들이 써온 글들을 일부 소개하는 책인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. 글 자체는 X나 재미없어요. 사실 어쩔 수 없긴 합니다. 엄마는 복잡한 논문들과 연구서에 익숙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번에 좀더 어린 독자들을 겨냥해서 글 쓰는 방식을 바꿨어야 했죠. 본인도 어색했을 것입니다. 거의 20년간 고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어투들이 가끔 뭐뭐 하지 않는가 어땠을까 이러는데 아 엄마를 그런가 더럽게 어색합니다. 뭐 저희 엄마입니다. 까도 내가 까요. 두 번째 이유는 내용인데 웬만한 작가들의 인생과 글들이 다 똑같아요. 책 뒤에 써져 있는 대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작가들의 이야기입니다만 아 이거 갖고 요즘 사회는 이지를 하지 말자. 정말 그게 거의 다입니다. 재능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인생 곱하기 12. 글 역시 제가 보기엔 내용이 똑같거든요. 그래서 중간에 잠깐 읽는 걸 그만뒀었습니다. 지극히 주관적인 제 의견입니다. 좋고 나쁜 걸 구별할 줄 몰라요. 가끔가다가 몇몇 내용은 재밌긴 합니다. 요즘 사회에 연예인 가십거리랑 비슷한 느낌도 있고 진짜 막 캐스트어웨이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그게 몇십 페이지에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도 어쩔 수 없겠죠. 얼마 없는 기록들로 옛날 사람들의 인생을 맞추는 거니까요. 솔직히 대단한 책이기는 합니다. 몇백 년 전에 이제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작가들의 역사와 작품들을 한 권으로 대충 정리해놓는다는 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중문학에 관심 없으면 필요하지 않은 지식일 확률이 높습니다. 나도 가족이니까 읽었지 그런 게 아니라면 쳐다볼 일조차 없었을 겁니다. 그래서 읽은 시간이 아깝나요? 당연히 그럴 리가요. 책 잘 읽지도 않는데 이렇게라도 읽으면 좋죠. 가끔 가다가 사회나 사람 비판하는 작가들의 글들을 보면 몇 년 전 힙합 컨트롤 디스전이 생각나서 Oh damn swag so drip no cap 이지랄하며 재밌게 읽기도 했습니다. 책 속의 작가 아버지들이 딸들 문학 실력에 감탄하며 동시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시 사회에 거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것임에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건 꽤나 와닿기도 했어요. 살짝 양준이 보는 듯한 느낌? 또한 이렇게라도 훗날 기억되면 작가로서는 이미 다 옛날에 떠났지만 그래도 뿌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글을 쓴 사람이 가족이 아니었더라도 멋있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독특합니다. 도움되고 재미없고요. 한국 서점들에 만 한 두 권 정도 있을 거예요. 좀 사요. 전 이만 인쇄된 양에 비해 팔린 액수 봄에 실컷 웃으러 가릅니다. 수고. 어, oh, it feels so good to laugh. I'm gonna kill you in your sleep.